대한민국 연애 프로그램의 자존심 돌싱글즈가 돌아왔습니다. 역대급 설렘과 넘치는 도파민, 돌싱글의 직진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. 아이스링크 그러면 누구지? 지안이랑 이렇게 셋이. 어우 춥다. 다 끝난 거지? 추워. 다 끝난 거 같은데? 다 끝났어. 이제 가겠네. 그 빙상장 너무 추울 것 같아. 몰랐어. 추워 뭐, 추워 뭐야? 후드집업 하나 빌려줘? 후드집업 하나 빌려줘? 추울 것 같아. 그래? 어? 아 옷을 빌려준다고? 어 좋아하잖아. 근데 은근히 아침부터 좀 티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성수 씨가 지금 하시는데 티를 내는구나. 티 안 나게 하려고 되게 의식적으로 좀 그러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은 티 안 나게 얘한테만 뭔가 되게 잘 왜? 표현하려는? 티 안 나는 플러팅이 이렇게 웃겨. 저는 플러팅을 해도 티가 안 나요.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대잖아 또. 티 안 나는 플러팅? 그 빙상장 그렇게 추워? 그걸 입고 내 후드집업을 위해 그냥 더 입어. 아 그 영화야 그 빌려, 영화. 빌려줘. 영화. 영화 날씨야. 어, 그래? 맞을까? 우리 성서 씨는 지안 씨를 좋아하는데 같이 못 나가게 돼서 좀 섭섭하겠다. 근데 은근히 아침부터 좀 티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, 지안 씨한테. 나 빌려줘도 돼? 입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니야? 아, 진짜? 어, 고마워. 그냥 계속 이러고 갈 것 같아. 아, 진짜? 입고 줄게. 고마워. 두 개 다 입어도 될 거 아니야? 어, 두 개 다 입어도 될 것 같아. 들고 갔다 하면. 약간 이럴 때 심쿵해. 그 사람 향수 이런 거 묻어있잖아, 옷에. 너도 추울 것 같은데? 아 어제보다 안 춥겠지. 어제 엄청 추웠는데. 어제? 어제 왜? 어제 우리 밖에서. 어제보다 아. 춥다니까 영하 날씨라고 거기는. 그러니까? 빙상장이야. 갈아입고 와. 추워. 알겠어. 어우 따뜻해. 아 왜? 아, 너의 말이 따뜻하다고. 아 그래? 아 너의 말이 따뜻하다고. 아 그래? 멘트 좋았어. 잘했어. 아 그래? 아 재밌어. 은근 진짜 재밌다. 그래 재밌다니까. 어? 진짜 재밌네. 어 뭔가 좀 통하고 있다. 근데 저렇게 아. 하다가 훅 들어오면 또 확 이성으로 느껴.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니까 이번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. 이야. 재밌겠다. 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르네요. 턱한다. 오오야 장군에게 좀 있네. 여기 팔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리로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맞아. 아, 어떡하지? 아, 세리머니. 된다. 힘들어? 엄청. 힘이 잘 안 보여. 네? 아, 제가 이거 실패한다고 인생이 실패한 거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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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될까? 맞아. 맞아? 맞아. 맞아? 발을 먼저 올려. 발 먼저. 아, 요령. 발하고 허리 펴면서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왼발. 잘한다, 잘한다. 좋아. 어떡하지? 성서가 좀 적극적으로 다정하게 그래. 가르쳐주는 거. 그건 확실해. 다정하고. 귀여워요. 성서 여기서 보니까 또 오늘 되게 잘생겼네. 네. 오른발 어디로 가? 오른발. 야. 무서워. 조심. 야. 야.
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한글 씨한테 또 마음이 생긴 거 아니야? 나도 해볼게. 잘하네. 아닐 거야. 너무 힘들다.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? 너무. 나 놀랬어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저런 말 해주면 좀 호감 생기죠. 완전. 그래, 티 안 나는 플러팅. 그래, 이거 플러팅일 수도 있겠구나, 그럼. 그러네. 성서 같은 성격이면은 지금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저기... 티 안 나는 플러팅을 하는. 방글이한테? 네. 티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? 플러팅은 티가 나야지. 발. 왼발을 손 있는 대로 갔어. 왼발을. 지금 왼손 있는 쪽에 발을 얹어야지. 지금 왼손 있는 쪽에 발을 얹어야지. 조심. 오! 괜찮아? 조심. 오! 괜찮아? 얼굴. 아, 얼굴. 다시. 이건 해봐야겠어. 오기 생겼다, 약간. 생각보다. 보게 보는 거야, 괜찮아? 괜찮아. 귀엽다. 귀엽다. 이거. 힘든데, 재밌는데. 우리 얘기한 거, 이거 누가 먼저 성공하냐? 그래. 뭐 할지는 그냥 가면서 얘기하고. 그래. 아씨. 이거 보라. 뭐, 사인을 줘. 하나, 둘, 셋, 고! 하나, 둘, 셋, 고! 오! 근육이 막 말을 하네. 근육 봐. 남자들이 있네. 아직 몰라요. 뭐야? 누가 이겼어? 어떻게 했어? 누가 더 빨랐어? 멈춰. 야. 잘한다. 오케이. 성수 씨 멋있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어. 너무 힘들겠다, 근데 진짜로. 아이스크림 좋아해? 좋아하지. 벽타느라 수고했으니까 누나 사줄게. 그래서 소원은 뭐... 소원... 티 안 나는 소원 말하는 거 아니야? 나를 이용해서 다른 분을 개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런 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. 그래, 그러고 몰래 내가 약간. 알겠습니다. 해줄게. 오케이. 나는 무조건 해주고. 나 해줄게. 오늘 안으로만 써.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. 해보십시오.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오늘까지. 콜 때려. 오늘까지. 확실히 있어요. 거봐, 방글 씨한테 마음이 생겼다니까. 그래, 어쩐지. 방글 밝고 귀엽잖아. 맞아. 어쩐지. 방글 씨가 이제 어떤 대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 선에서 경쾌하고 즐거운 어떤 분위기를 되게 조성을 잘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되게 괜찮은 기분을 느꼈다. 야, 근데 티 안 나는 플러팅 이거였구나. 광글 씨가 눈치를 챘을까? 전혀 못 챘을 것 같아. 진짜 몰랐어. 티 안 나는. 진짜 몰랐어. 그래서 소원으로 눈치채게 만들어줘요. 그러니까. 소원. 근데 티 안 나는 플러팅 하는 사람은 티 안 나는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데이트도 해봐야 그러네. 돼요. 그래서 필요하죠.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뀌니까. 돌싱글즈 시즌 6. 설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채널 돌싱글!